아직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은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백 있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구원받는 거지요. 구원받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70, 80을 잘 살았는지 몰라도,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건 절대 성공적인 삶이 아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 중요한 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없이 앉아계시지 말고. 생각을 해가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전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를 만드신 분, 주님이라는 말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주인이에요. 두 번. 한 번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핏값 주고 나를 또 사신 분이에요.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다시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고, 두 번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면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내 집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집도 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기 사도행전 말씀이랑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람은 다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건강,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전체 사람의 1%, 2%, 많아야 5%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상된다. 실상이라는 말은 이루어진 것인데 바란다는 말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안 이루어지니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걸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인데 이제 바라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상이 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 거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못 봤는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 증거는 법적 용어예요. 내가 봤을 때 들었을 때 증거가 되는 거지 아마 내 생각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이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뭐 그래야 증거가 되는 거지 내 생각에 분명히 틀림없을걸요. 그거 그럴걸요. 이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뭘 믿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애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둘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고 여자는 90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못 낳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가 월경이 끊어지면 아기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끊어진 사람인데 나이가 90 됐는데 낳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뭐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당시에 남의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나의 구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주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집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내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나와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사랑받는 자가 구원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얘기하면 뭐 다른 소리만 해.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만 꽉 잡으세요. 이 말씀만 잡으시고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만 잡았어요.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깜깜해요.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얘기하면 화만 내시고 얘기가 안 되지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형제들이 돌아오게 되고 처갓집 식구들이 돌아오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물론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다 그게 다르지만 하여튼 뭐 믿음 가지고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때 하나님이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병도 고치고 자식의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그랬다 그 말.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5장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귀신은 간단해요. 쫓으면 나가니까 그냥 쫓아버리셔서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버리시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삶이 끔찍했는데 온전해진 거예요. 너무 고마워. 고마우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예수님 따라가서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마라. 그 대신에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네 가족에게 알려주어라. 가족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동안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 네가 귀신 들렸을 때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여러분 이러니 해도 결국 남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렸을 때 제일 마음을 아파했던 것은 네 엄마고 네 아버지고 네 형제들이고 너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고생했다. 그런데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집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 집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내 집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집에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집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이 할 것은 자신이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고 물론 믿어야죠.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중에 우리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 다 같이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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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찾아가는 것.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왜 안 갔냐고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는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인마 네가 뭘 알아 인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찾아간 거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바로 구원자, 구약에 이제까지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장차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 그 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 우리가 만났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자고 그새 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내 이름을 개바라 그래라. 개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래. 베드로란 말은 큰 반석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베드로는 시몬의 이름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 여기 나와있죠 성경에, 그가 먼저 제일 먼저 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구원받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데 가까운 자기 형제 베드로를 그렇게 안드레는 인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3절부터 계속 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그 다음 날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난 그 다음 날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빌립 보시자마자 나 따라와. 그러니까 빌립이 아멘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같은 그 지역 사람인데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같이 나다나엘 친구예요. 빌립은 형제가 없었는지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네가 인마 뭐한다고 그래 관도 됐어 일절만에 무시를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구원자가 온다고 그랬잖아 율법에 바로 그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오셨는데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동네 이름이잖아요.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다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거지 나사렛은 아니야. 넌 성경도 모르냐? 무슨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와?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분은 바로 예언자인데 그분은 바로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걸 빌립은 그때 잘 몰랐어요.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와서 봐 글쎄 와서 보고 얘기해. 나도 만나고 나도 깨달았으니까 보고 얘기해 보고. 나는 설명할 실력이 없어. 나 그만한 능력 없어. 그러니까 난 모르는데 하여튼 와서 봐. 다 같이 와서 보라. 내가 설명은 못하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나 그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와서 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와서 보라니까 글쎄. 내가 헛소리 하냐? 내가 없는 말 하냐? 와서 봐 글쎄. 와서 보라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계속 우리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교독해서 보지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는 다른 말로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인데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리죠. 세리로 이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을 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돈 주고 산 자리예요. 이거는 권리금 주고 산 자리예요. 남들이 자기를 욕해도 나는 돈이 최고다. 하여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나는 뭐 돈이나 번다. 그래가지고 권리 주고 산 자리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죠.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 집에 좀 오시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초대합니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초대할 때 보니까 많은 세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불렀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기 앉아서 식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레위는 자기 가족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레위를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뭐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우리 가문의 망신이다. 어떻게 네가 세리가 돼가지고 매국노가 되어서 돈을 빼먹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완전 망신이다. 그러니까 집안이 거래를 끊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친구도 없어요. 이 레위는 친구도 없는 거야. 야, 어떻게 넌 인간이 그따위냐? 정말 실망했다. 야, 이제 의리 끊자. 그래가지고 뭐 레위는 뭐 어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마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동역자밖에 없어요. 같은 세리들, 욕먹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희들 나 알잖아. 나 돈밖에 모르는 거 알잖아. 나는 뭐 돈이라면 난 무슨 짓을 다 해. 뭐 하여튼 뭐 남의 피눈물 나든 나 그런 거 안 따져. 나 그런 사람이, 그런 놈이잖아. 그런데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이제 삶의 가치를 알게 됐어.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진짜 구원자를 만났다니까. 와봐. 그리고 내가 부러지게 채려줄게. 한번 와서 먹어. 그래가지고 세리들을 왕창 부른 거. 이 죄인들은 뭐냐? 죄인은 이건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그러니까 창녀들은 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돈만 주면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들은 창녀밖에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부를 때 창녀들에게 야 돈 줄게 와라 그냥 와라 와서 밥 먹고 놀아 그냥 밥 먹어 와. 그래가지고 레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레위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그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이 마가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는, 누가는 정확하게 장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자기가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 번째는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오늘 그 레위예요. 바로 레위, 그 세리였던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세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들어가 세간을 빼내온다. 이것은 잘못 들으면 강도하는 얘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고 세간을 빼내온다고. 도둑놈이네, 강도네.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한 자를,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마귀를 결박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세간, 영혼들을 빼내올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마귀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마귀가, 강한 자가 꽉 묶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했더니 안 들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더니 안 들어요. 시끄럽다 그래요. 시끄럽다 그러고 아이다 됐어 딴 얘기해서 1절만 해 그만해 자꾸 그렇게 싫어하는 거. 복음이 왜 가려졌느냐? 그들은 망하는 자라니까.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졌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힌두교는 뭐야, 불교는 뭐야, 죽고 난 뒤엔 뭐가 있어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살면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이 땅에 오신 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먼저 묶어버려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묶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자같이 묶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되 우리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읽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예, 바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소의 아들이 아니고 소는 새끼라고 그러죠.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 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인데 시몬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원래의 베드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네 혈육 안드레가 아니다.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혈육은 전해 주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왜 강한 자를 기도해서 묶어야 되느냐? 강한 자를 기도해서 묶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묶어주시고 강한 자가 묶여질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안드레가 물론 너를 나에게로 인도해 왔지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리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너한테 있는데 너는 베드로다. 너 원래 시몬이었잖아. 시몬은 갈대란 말이야. 광야란 말이야. 만족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든다.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고 네 고백 위에, 네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잠깐 저 우리 구전사님 잠깐 좀 올라와 보실래요? 예. 전사님 아주 우리 제일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이제 가정을 하고 사랑하지 어떤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저희가 시커먼 성경을 우리 천국 열쇠로 했는데 천국 열쇠 내가 받았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데 천국 열쇠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우리 전사님을 꽉 맸어요. 이렇게.
꽉 맸어요. 꽉 맸어요. 그리고 내가 메고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열쇠는 천국 들어가라고 주신 열쇠예요. 그러니까 맸어요. 맸어. 그래서 매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면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요. 맸으니까. 근데 내가 맸는데 보니까 땅에서 무언지 풀었어요. 내가 매지 않고 기도 좀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기도 좀 하다 보니까 뭐 전도해도 말을 안 듣고 자꾸 딴짓하고 뭐 속색이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네 팔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거 풀었어. 그러니까 맨 걸 풀었어. 풀고 나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나는 천국 들어가요. 그러면은 풀었으면 같이 가요? 따로 가요? 따로 가는 거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지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 반드시 매야 되는 거예요. 매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바로 강한 자를 묶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고 우리가 매고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풀어버리면 그런 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묶고 있어야 내 집이라 그 말. 내가 묶고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내 집인데 내가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 조지 뮬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죽는 날까지 40년을 기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40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친구가 장례식에 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 40년 동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데 저 친구가 40년 동안 나를 기도했나. 그래가지고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이 친구가 장례식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의 이야기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서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메고 있는 사람이 집이에요. 내가 풀어버린 사람은 집이 아닙니다. 호적 초본에 올라가 있다고 집이 아니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은 뭐냐? 내가 메고 있는 사람이 집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메고 있는 사람은 집이고, 풀어버리는 사람은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풀어버리면 그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나 혼자 가는 거죠. 메고 있어야 같이 가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도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은 247 기도실에 나오셔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500 기도 용사에 조인하셔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에 가셔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이 너희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가족 구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목장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합심해서 나의 정말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 싸움만 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어요. 변화보고 기도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해주시고, 하여튼 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제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검사 받으러 가셨는데 검사 받으러 가셨다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뭐 식사를 굶으시고 그냥 뭐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탈진하셔가지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걸어 들어가셨다가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는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이민 정착을. 그래가지고 의리로 그 교회를 한동안 나가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는 천주교를 좀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엔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할머니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잘 모르겠어서 점검을 하러 간다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원에 걸어가 들어가셨다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의식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5분만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깨어나면 내가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무의식 상태로 혼수 상태에 코마로 계신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와가지고 다시 목장 식구들 다 전화하라고 하고 기도해주세요. 막 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무의식 상태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모여가지고 또 막 기도했어요. 예배 끝나고 막 모이고 하여튼 뭐 목장 모임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5분만 깨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갔더니 또 혼수 상태.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서 얼핏 들었어요. 사람이 모든 신경이 다 죽어도 청신경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그런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냥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 얘기 들리세요? 가만히 계시죠. 의식이 없으니까. 할머니 제 얘기 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린 죄를 지었고 우린 다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할머니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가만히 계시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는데 그분만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가만히 계시죠. 할머니 저를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계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가만히 계셨죠. 그런데 제가 기도가 딱 끝났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때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무의식인데 혼수 상태인데 전혀 못 들으시는데 나는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눈물을 쫙 눈에서 흘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하고 나도 놀랐어. 눈물을 흘리시고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 내가 100% 천국 같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99.99% 나는 천국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무의식 환자가 무의식에 있는 분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이 흘리고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묻고 우리가 정말 악한 것들을 묻고 영혼들을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메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주변 영혼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받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과 똑같이 말하면 안 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 주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주변 영혼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안 믿지만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게 왜 저래? 교회를 나가는 게 왜 저래? 이러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정말 바뀌었네. 새 사람이 됐네. 교회 가더니 진짜 바뀌었어. 너 왜 이렇게 바뀐 거냐?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분명히 물어봅니다. 분명히 뭐가 이렇게 즐거워? 뭐가 이렇게 좋아?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되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난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전도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영원토록. 제가 왜 코스타 집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제가 왜 선교지를 가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나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자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전도지 그리고 또 부흥회를 가고 그리고 코스타 집회도 가고 다른 데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가복음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주면 미움을 주고 욕을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웃으면 그런 게 넘치게 돌아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생명을 넘치게 돌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 내게 믿음이 넘치게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나누어 주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나누어 줘야 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매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넘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한 영혼을 내가 메고 사랑하는 자를 메고 그 사람의 친구든 아니면 동역자든 가족이든 그 사람을 메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 마태는 말하기를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 이런 것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소금치듯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 영원히 천국에 살고 영원히 지옥에 산다. 이 사실을 믿을 때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섯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집,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매면 매이는 것이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내가 매면 매이는 것이고 내가 풀어버리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자같이 매대요. 끝까지 매대요. 아멘. 그래서 꽉 묶어야 돼. 묶는 게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강한 자를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왜 안 믿느냐? 뒤에 강한 자 마귀가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강한 자를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 영혼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읽는 모습,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 말씀은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전해라. 자기가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한 것처럼, 레위는 자기 동료들을 모아서 밥을 대접을 하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 그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중에 거룩해야 되는 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웃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교회는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허다한 영혼들이 그 주님께서 떠나가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해야 돼. 믿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상급을 바라보세요. 정말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넘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도 중요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시는데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은 포기 말자. 거룩과 상급. 아멘. 포기 말자. 절대로 포기 말자. 포기하지 말라.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자신이 할 것은 하라. 그리고 거룩하고 상급을 주신다. 포기 말자. 거룩과 상급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이 축복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는 그놀이 비전센터에서, 수요일 예배는 호흡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에입니다.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4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는 4부 예배로, 4부 예배는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 전화번호는 213-742-4500번입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는 www.gcjc.org입니다.